최근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 대박을 노리고 고위험 선물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물 투자 시 투자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30대 가상자산 투자자 A씨.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에 맞물려 코인 시장이 폭락하자 A씨의 자산도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락장에도 선물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수천 퍼센트의 수익을 봤다는 한 유튜버의 말에 코인 선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 하락에 레버리지 20배로 베팅해 처음에는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자 A씨는 강제 청산을 당하게 돼 투자 원금 전액을 잃게 됐습니다. 자금 반등에도 이게 그 쇼트팅 한 게 모두 청산되다 보니까 손실이 심해졌고 지금은 거의 2억 원이 제 전 재산인데 거의 모두 다 날린 상태입니다. 그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잠도 잘 안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물과 달리 선물 투자의 경우 청산가가 있어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일 하루에만 A씨처럼 강제 청산된 투자자는 8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청산액 규모만 자그만치 4천억 원. 변동성 높은 코인의 선물 레버리지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코인의 변동성은 주가의 변동성보다 훨씬 더 크게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코인 하락의 가락 가능성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 선물 투자로 큰 수익을 봤다는 유튜버들도 조회수를 노리고 가짜 계정을 사용해 조작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변동성을 이용해 한 방을 노리고 코인 선물 투자를 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만큼 선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